네. 아파트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그동안 재건축의 걸림돌로 여겨져 왔죠. 정부가 이 초과 이익 환수 기준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효과가 있을지 안건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재건축이 확정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역대 최대인 조합원당 7억 7천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통고됐습니다. 새 집을 지어 생기는 수익 중 일정 규모 이상은 불로소득으로 보고 초과 이익은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2006년 집값을 기준으로 한 과도한 부담금 책정에 재건축 추진 단지에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 집을 팔때 양도세 내잖아요. 사는 동안에는 재산세도 내요. 그걸 누가 내면서 이게 재건축을 할수 있겠어요? 도심 재건축 공급까지 위축되자 결국 정부가 기준 완화에 나섰습니다. 재건축 사업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부담금을 부과했던 걸 1억 원으로 올리고 10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는 부담금을 50%까지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부과 구간도 기존보다 넓혀 금액을 더 낮춥니다. 이번 조치로 부담금 부과 단지는 기존 84곳에서 46곳으로 줄고 1억 원 이상 부담금을 내는 단지도 줄어듭니다.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만약에 10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절반이 감면이 되는 겁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부담금이 기존 1억 원이었다면 절반까지, 4억 원 이상이었다면 1억 5,8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전문가들은 이렇게 재건축 규제를 풀어도 최근 추세와 금리를 봤을 때 집값 불안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 동의랑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